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발이 있어서 핑크에이지에서 이번에 신상이 나와서 같이 뜯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번에 나온 신상 옴브레버드의 캐릭터? 마스코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택배 안에 귀여운 티켓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옴브레버드가 무엇이냐? 옴브레 투톤을 연출할 수 있는 컬러 피스가 새로 나왔어요. 기존의 핑크에이지 컬러 피스는 그냥 한 가지 컬러의 피스로 투톤을 연출할 수 있는 피스들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색깔이 밝아지는 그런 옴브레 스타일의 컬러 피스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써보고 싶어서 총 9피스를 시켰는데,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뜯어볼게요. 하나만 꺼내서 자세히 볼게요. 일단 대박. 너무 예쁘다. 처음 뜯어본 건 칼라피스 옴브레 3톤 초코 브라운과 아이보리 골드 컬러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진짜 엄청 고급스럽네요. 위에는 초코 브라운, 밑으로 갈수록 아이보리 골드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색상을 두 가지를 섞어서 시켰거든요. 얘는 초코 브라운, 그리고 골드 브라운 컬러예요. 골드 브라운이 아까 처음 것보다 덜 밝죠? 초코 브라운 아이보리 골드랑 초코 브라운 골드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시켜봤는데, 왜 색상을 다르게 시켰냐면 밝은 거 요거를 밑에다가 붙이고 얘를 위에다 붙이도 예쁘게 연출될 것 같아서 색상을 다르게 시켜봤거든요? 그냥 한 색상으로 맞춰서 피스를 다 붙이셔도 좋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걸 텐데, 저는 머리가 짧아서 어차피 층층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연결해서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색상을 시켰고요. 네, 이렇게 다 9개 피스를 다 뜯어서 색깔 두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게 아이보리 골드가 4피스, 초코 브라운과 골드 브라운 컬러가 5피스 가지고 왔네요. 내 머리색에 맞춰서 윗 색상을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평소에도 초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윗 색상은 초코 브라운,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골드 브라운, 그리고 아이보리 골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 색상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선택하셔도 어차피 투톤 옴브레로 연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피스에 토딱이는 두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사는 매트 모스트 원사예요. 저번에 나온 7피스 때 처음으로 매트 모스트 원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써본 원사 중에 매트 모스트 원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원사는 좀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뭉치는 듯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빗어줘야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매트 모스트 원사가 그게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착용을 해볼게요. 저는 더 밝은 아이보리 골드 컬러를 더 먼저 붙여서 밑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붙일 거예요. 그래서 밝은 색이 더 아래쪽에 올수 있도록. 일단 먼저 목 위에 피스 하나를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더 위에 피스 두 개를 이어서 붙일게요. 아이보리 골드 요 색상을 지금 네개 중에 세 개를 붙였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요거는 머리 중간에 섹션을 나눠서 가운데에 붙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옆에부터는 골드 브라운 색상을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골드 브라운 피스 3개가 남았는데, 뒤쪽 정수리 밑에 하나, 그리고 양옆에 하나씩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옴브레 피스 9개 모두 착용을 해봤어요. 일단 제가 색깔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게 약간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혹시나 옴브레 피스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섞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밑에는 더 밝고 위에 붙인 피스는 더 어둡게 끝나서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투톤인 것처럼. 그리고 이 옴브레 피스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왔어요. 제가 착용한 건 글램 웨이브 스타일이고 루즈펌 스타일도 있는데 걔가 더 기장이 길어요. 얘가 21인치, 루즈펌이 25인치. 이 글램 웨이브는 기장도 적당히 길고 컬이 더 굵은 느낌이라 저처럼 머리가 짧은 분들한테 더 잘 어울리는, 어깨 이상으로 머리가 긴 분들은 뭐 글램 웨이브, 루즈펌 둘 다 상관없이 원하는 스타일을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숱이 중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근데 9개 쓰니까 딱 풍성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핑크에잇에서 새로 나온 옴브레 피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컬 스타일도 다 베스트셀러인 글램 웨이브랑 루즈펌 스타일로 출시가 되어서 활용도도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컬러를 진짜 고급스럽게 뽑아가지고 이건 사람 머리 탈색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아무튼 색상이 너무 예뻐서. 저는 짧은 머리라서 기장 연장을 위해 위쪽에 색을 맞추고 밑에는 밝아지는 연출을 위해서 피스를 이렇게 붙였지만 피스 색상이 정말 다양해서 기장이나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색다르게 연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옴브레 피스 같이 보여드렸고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서 더 많은 가발 정보 그리고 뷰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